4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하루에 두 갑 정도 담배를 피울 정도로 애연가인데요. 그러던 중 얼마 전부터 발에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심한 통증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하지정맥류가 아닌가 싶어 병원을 찾은 A씨의 병명은 이름도 생소한 버거씨 병이었습니다. 폐쇄혈전혈관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병은 사지의 소동맥이나 중간 크기의 동맥을 침범하는 염증 질환입니다. 버거씨 병은 전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나 북미나 유럽에서는 비교적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인도, 일본, 한국, 중동, 특히 유대인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한화이글스의 투수였던 송창식 선수가 이 버거씨 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거씨 병은 아직도 대중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낯선 질환인데요. 하지만 국내 버거씨 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버거씨 병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2008년 4,067명에서 2015년 4,752명으로 8년 새 16.8%가 증가했는데요. 이 중 남성이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거씨 병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활동과 흡연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씹는 담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유전적 소인, 면역, 과항구 상태, 혈관의 내피 기능 장애 및 구강 감염 염증 경로도 잠재적인 병인으로 보인다는 보고도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버거씨 병과 관련된 1차적 원인은 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버거씨 병 남녀 발병 비율이 100대 1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거의 10대 1 정도에 도달할 정도로 여성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거씨 병은 팔다리에 있는 중간 크기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때문에 혈류가 줄어 말초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흡연력을 가진 젊은 남자에게 발생을 합니다. 사지 말단 부위 허혈로 인한 파행증, 안정시 통증, 궤양, 궤저의 증상을 보이며 10%에서 상지만, 50%에서는 하지만 이완되고 40%에서는 상지와 하지 모두에 이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는 발과 다리, 때로는 팔과 손에 파행을 보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때때로 정형외과적 증상으로 오인되어 진단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질환이 진행될 경우 허혈에 의한 궤양 또는 궤저의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까지 버거씨 병을 진단하기 위한 특정 혈액 검사는 없는 실정입니다. 버거씨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버거씨 병과 유사한 질병들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병변의 발생 부위를 알기 위해 혈관 조영술, 혈관 초음파,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혈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버거씨 병은 전형적인 임상 양상과 함께 다른 원인이 배제될 때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버거씨 병의 진단에 특이적인 검사는 없으나 다른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들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버거씨 병은 말단 사지에 허혈 증상이 있는 환자가 흡연력이 있으면서 45세 이하의 젊은 나이, 색전이나 죽상 동맥경화에 소견이 없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당뇨, 과응집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될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근위부의 색전, 원인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심초음파도 시행하여야 합니다. 동맥조영술 또는 전신 단층 동맥조영술을 시행할 경우 근위부 혈관은 정상적으로 동맥경화나 동맥류 또는 다른 색전을 유발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상지의 경우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에서 폐색과 가지치기를 볼 수가 있고 하지에서 오금동맥 이하 분지동맥에서 폐색이 관찰되며 콕스크류 모양의 우회 혈관들이 관찰됩니다.
다음은 버거시병의 자가진단 문항인데요. 아래의 증상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첫째, 손발이 찬 느낌이 들고 피부가 창백하고 보라색으로 변했다. 둘째, 왠지 모르게 다리가 무겁고 나른하다. 셋째, 손발에 통증이 심하고 밤에 더 아프다. 넷째, 손톱, 발톱에 변형이 생기고 피부가 위축됐다. 다섯째, 피부 표면에 정맥에 빨간 응어리가 만져지며 아프다입니다. 더불어 버거시병은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이와 유사한 질환과의 감별이 치료에 있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버거시병은 말단 사지의 허혈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을 제외해야 진단되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검사들을 통해 죽상 동맥 경화에 의한 혈관 폐쇄는 아닌지, 다른 자가 면역에 의한 혈관염은 아닌지, 당뇨에 의한 당뇨발은 아닌지 등의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버거시병은 치료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번 병든 혈관이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연이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혈관이 막혀 조직이 재생되지 않을 때는 사지 일부의 절단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버거시병의 치료의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버거시병에 있어서 흡연의 위험은 담배를 피우는 횟수나 종류와 무관하며, 심지어는 금연 보조제인 니코틴 패치나 껌 등도 질병의 진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거시병으로 인한 파행이 발생한 환자에게 있어 일주일에 주 3회에서 5회, 평균 30분 정도에 지속되는 규칙적인 운동은 통증 없이 보행할 수 있는 시간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보다 지나친 운동은 도리어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적 치료로는 막힌 동맥에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적 우회로수를 시행해 볼 수 있고, 말초 혈관 질환에 신경을 차단하는 교감신경 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가골수 세포 이식과 혈관 내피 성장 인자에 근육 내 주사 등의 새로운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허혈성 병변이 지속되고 괴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사지 절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거시병 환자는 일상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 발톱을 깎을 때에는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 부드러운 패드를 신발에 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흡연을 계속할 경우 치료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버거시병의 환자는 질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금연의 성공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발 환자와 마찬가지로 손이나 발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으며 양말을 반드시 신고 항상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증상이 심한 버거시병 환자는 금연하지 않아도 되나요? No, 아닙니다. 버거시병의 치료의 근간은 금연입니다. 버거시병의 재발은 항상 흡연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을 지속하게 될 경우 병의 진행을 휴면 상태로 가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중 가끔 버거시병으로 발가락 절단을 하고 직후에는 금연을 하였다가 병의 진행이 중단되어 좋은 결과를 보이자 다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병이 진행되고 괴사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절단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버거시병은 결국 병변이 발생한 부위를 절단하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노, 아닙니다. 물론 발가락 등의 괴사가 이미 진행이 된 경우라면 절단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환자의 증상이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금연과 함께 치료를 받는다면 병변의 절단 없이 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버거시병이 가장 무서운 점을 꼽으라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환자의 나이를 보면 40-50대가 40%를 차지했는데요. 이 시기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 많은 만큼 본인의 고통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40대 이상의 흡연자가 걸을 때 발이 아프고 장딴지가 자꾸 뭉친다면 버거시병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버거시병은 흡연에 의한 질환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말초 혈관 질환의 경우도 흡연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팔과 다리를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